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빚까지 생겼는데 여성의 변명이 놀랍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 입고 여기에 잠바 하나 입고 여자친구였던 A 씨가 그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가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바로 구속됐습니다. 빨리 인정을 하고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계속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뭐.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여성은 말을 바꿨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죠. 신용대출은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었고요.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